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오늘 눈이 너무 이뻐서 찍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요. DJI 아바타 필수 액세서리 추천 및 설치 방법입니다. 렌즈 보호 가드는 둘다 초광각에서는 보이고 광각에서는 안 보입니다. 어느 걸 사셔도 괜찮아요. 배터리 커버는 이 제품이 편해요. 분실 걱정도 없고요. 여러분은 중복 투자가 없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맥북 프로 영상 수음, GV E10 영상과 수음, GoPro 10의 영상과 수음을 비교해 보세요. 시작할게요. 우선은 구성품을 볼게요. 배터리 홀더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배터리가 빠져버리면은 드론을 찾는데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홀더는 필수로 장착하시고요. 그리고 가드 또한 있으면 좋겠죠. 무게를 많이 뺏어가긴 하지만 예전엔 드라이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드라이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빼고 원가 절감을 했나봐요. 이렇게 나사 두 개와 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홀더의 가장 좋은 장점은 그냥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장착하고 빼고가 아니라 그냥 일체형으로 장착해놓고 쓰기 때문에 탈착이 매우 편합니다. 매우 편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드는 예전에 요미고미 선물해준 거 있죠. 그것도 좋은데 얘랑 걔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바타 카메라 가드 같은 경우는 아바타 범버 같은 경우는 위를 가리는 거 빼놓고는 옆으로 되는 거는 다 비슷하게 괜찮습니다. 위를 가리면은 위를 봤을 때그 범버가 보이기 때문에 위를 막아주는 거는 피해 주시고요. 옆으로 막아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썼던 거 빨간 거나 아니면 이번에 쓸거 요거나 둘다 EIS 끄기에 초광각으로 하면 둘다 보입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보이는 각도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전에 곰이 선물해준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요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나사와 육각 렌즈를 같이 주네요. 이걸로. 옆에 놓고 돌리시면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놓은 나사는 꼭 챙겨 놓으십시오. 나중에 파손돼가지고 바꿔야 될때 나사가 없으면 되게 애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제법 긴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나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강하게 조여주시면은 모든 게다 끝났어요. 준비는. 그래갖고 가드는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초광각에 락스테디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요. 초광각의 라스트까지는 안 보여요. 볼트는 다시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요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 위치에 있는 볼트를 풀어줘야 돼요. 육각렌치를 사용해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면 이렇게 줄이가 있습니다. 이 줄이가 있는 방향하고 같게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긴 걸로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조여주실 때는 조금 비껴나가고 해야 돼서 긴게 좋아요. 긴 거는 DJI 아바타 맨 처음에 샀을 때 같이 동봉되어 있는 여분의 프로펠러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왜 그러면 이게 일자로 섰을 때 걸리기 때문에 일자로 섰을 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긴게 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액세서리가 있어요. 하나는 렌즈 보호를 위해서 앞에 있는 가드고요. 두 번째는 이 배터리 홀더. 이 배터리 홀더는 정말로 강추해요. 배터리 홀더는 꼭 사세요. 기존 나사를 뺐던 거를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의외로 금방 또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얘가 망가져서 빼야 될때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데 기존 나사가 없다면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나사는 꼭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DJI 아바타의 필수 액세서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매 링크는 같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죠.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 실내에서 이륙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영상을 만들려고 이륙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실내 비행의 위험성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빨간색 M모드 뜨면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지 버튼을 누르지만 흘러가서 추락하게 됩니다. 실내에서 비행하실 때는 진짜 조심하십시오. 정지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흘러가서 추락하게 됩니다.